우리 선택이 끝이 났어요. 네. 어떻게 한 명만, 한 분만 지금. 너무 한 분만 구독자씩 드실 것 같아서 너무 지금. 다들 좀 미안하죠, 네, 그죠? 내가 고민하던 사람이 그 둘이었는데. 누구요? 아까 네. 정숙님하고 옥순님. 네. 아. 저희는 뒤에 안 보였는데 어떻게 됐나요, 결과가? 우리 좀, 우리도 알려줘요. 저 현승이 갔습니다. 네? 저 현승님한테 갔습니다. 오, 1대1? 네. 와, 부럽다. 아, 와우, 좋다. 내가 현승님한테 갈걸. 저 현승님한테 갈 뻔했어요. 아, 진짜로? 상철님이 득을 보셨네. 아, 현승님. 어, 용훈 씨도 이제 현숙 씨의 마음을 뒀었구나. 현숙님, 그녀를 사랑해주세요. 뭐? 영화 찍어요, 진짜 영화 찍어요. 어떤 분들 데이트가 제일 좀 기대되세요? 저는 의외인 영숙, 영호, 영철.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데이트를 나가도 영숙 씨 머릿속에는 계속 영숙 씨가 영숙 생각이 아. 날 것 같고 걔는 왜 날 선택 안 한 거지? 그렇지. 뭐지? 그렇지, 그럴 이게 계속 있을까 봐. 아까 전에 마가처럼 밀당이라고 하는데 당기고 미는 게 더 매력적이다.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영숙 씨의 그 마음을 뚫어버릴 만큼의 매력을 보여주시면 영숙 씨가 아마 그분한테 마음이 또 이제 가지 않을까.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솔로 남녀분들의 첫 데이트가 시작이 됩니다. 자 먼저 가겠습니다. 네. 자, 네. 자 우리 영숙 씨가 먼저 가죠. 어우. 현숙님. 아 영자님. 뭐야 왜 갑자기 현숙이라고 불러? 현숙님. 아 영자님. 영자님! 아, 영자님, 영자님! 영수님 왔어, 영. 아, 네, 박계용! 도피처여가지고 내가 잠깐 들어가도 돼요? 필라테스 하는 시간 잠시만요? 살 것 같은 거예요. 잠시만요? 살 것 같은 거예요. 데이트 직전에 영수님이 영자님 부르러 여자 숙소로 오셨는데 영숙님이라고 부른 거예요. 현숙님, 아 영자님. 저거는 약간 꼬인 거지. 아, 네, 헷갈릴만해. 영숙. 제 이름 불렀어요. 그래가지고 저 또 당황, 영수님도 당황, 모두가 약간 이래가지고 제가 아 네 하고 영자님 불러드리고 이랬는데 아 전날 제 이름을 하도 불러서 이게 붙었나? 아 그건 모르죠 사실. 아니 그냥 진짜 뭐 앞에 영이니까 잘못 불렀을 수도 있죠 그냥 실수로. 계속 머릿속에 있다니까 지금 영수가 자기 아, 진짜 있나 보다. 선택 안 한 게 있다니까요 지금. 우리 출발하는 것 같아요. 그래요? 그럼 네, 가야 방송 다 됐어요. 렛츠고. 렛츠고. 어떻게 진짜 신경 쓰이나 보다. 네. 조심. 네. 가시죠. 네. 자. 네. 자. 감사합니다. 별 말씀. 아 됐어요. 네. 감사합니다. 다들. 놀랬대요. 네. 영수님의 선택에. 아 그래요? 네. 원래 영숙님 네, 다들 영숙님을 네. 생각하셨더라고요. 맞아요.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. 근데 네. 영숙님도 이야기해보고 싶고 좋기는 한데 네. 근데 영숙님하고는 처음에 산책도 좀 했고 아 진짜요? 그럼 영숙님하고는 어제 고기 먹었을 때도 조금 아, 같이 대화를 했고 해보셨구나. 아침에도 대화 되게 많이 했고 아 맞아 아침에도 커피도 같이 마시고 네. 네. 영수님은 아 영수님 처지 산선생님 제가 알죠? 사과 드셨어요? 사과요? 네. 네 먹었어요. 알려주세요. 누군지 감 오세요? 잘 안 와요. 안 오세요? 근데 영자님은 아닐 것 같아. 네. 남자다우실 것 같아요. 대화 나눠보고 싶습니다. 저 누구 뽑았을 거라고 생각하셨는데요? 영자님? 네. 영자님은 영식님? 영식님? 그럼 영식님 빵푼데? 아 그러네 셋 중에 한 명이네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너! 너! 저? 맞아요 아 맞아요? 네 오 이제 했죠? 근데 영식님께 가시더라고요 네? 근데 영식님께 가시더라고요 아 그 약간 영자 씨가 영수 씨 귀를 누르는 것 같죠? 네. 그럴 수 있죠 잘 누르는 거 그럴 수 있죠 예. 다시 돌아왔잖아요
처음 1대1이라서 되게 떨리네요. 그래요? 네. 저 리드할게요. 네? 와. 아니 아홉 살이나 많은 오빠한테 리드한다고? 제가 리드할게요. 리드해 주세요. 네, 제가 리드할게요. 네. 아유,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짠. 아 영자 씨가 아, 성격이 진짜 좋네요. 네, 진짜 그런 것 같아요. 어. 잘 들어가죠. 네. 되게 좋다. 맛있어. 번데기 좋아해요? 아 번데기 잘 안 먹어요. 아, 번데기 잘 안 먹어. 네. 못 먹어요? 아니면 잘 안 먹어요? 못 먹는 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. 놀이동산 가면 원래 번데기랑 소랑 국룰인데. 아 그래. 네. 뭐 드세요 놀이동산 가면? 저 츄러스요. 저 츄러스요. 아. 먹지 츄러스 먹지. 아 여기서 세대 차이 나네. 큰일 났네. 나이 차이는 괜찮은데 세대 차이 안 된다 그랬거든요. 이 간격을 좁혀야 돼 이제. 아, 세대가 다릅니다. 아 잠깐만. 아니 번데기랑 소라를 안 먹는다고? MZ들은? 아 파나 요즘? 아니 잠깐만. 많이 팔죠. 나 없어서 못 먹었는데 나 어렸을 때는 번데기를.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어. 근데 되게 많이 팔아요 요새도.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최대 몇 살 차이까지 만나보셨는지? 한 바퀴는 돌았던 것 같아요. 오 진짜요? 네. 근데 그런 거죠. 잘 안 맞아서 빨리 헤어졌죠. 아... 네. 그러니까 지금 번데기랑 추렀습니다. 32살에 20살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오... 그때는 좀 너무 이 격차가 안 맞은 거였죠.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. 같은 한 바퀴가 차이가 나도 32살, 20살이랑 40살, 28살이랑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. 왜냐면은 생각이 크게 달라지진 않는 것 같아서. 아, 전 그럼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. 이상적인 배우, 아까 저희가 막 어떤 이상형을 물어봤지 이상적인 배우자는 안 물어봤던 것 같거든요. 자기 관리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. 어, 난 근데 공감. 저는 아이를 낳고 아저씨가 되고 아줌마가 돼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저씨와 아줌마가 되기 싫어요. 어, 저도. 그러니까 어, 저 그거 이미 상처. 저의 멘토가 빅토리아 베컴과 데이비드 베컴. 그런 부부처럼 아, 이 사람들은 애도 낳고 뭐 나이도 좀 있지만 되게 멋있는 뭐 옷도 좀 잘 입고 몸매 관리도 잘해서 그래도 되게 젊은 부부이구나. 이런 거를 되게 선호해요. 왜냐면 제 주위에 그런 부부들이 하나도 없어요. 근데 일부러 되고 싶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, 아줌마랑 아저씨가.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. 아줌마예요. 요즘 뭐 혹시 누가 아줌마라고 공격했나요? 아 그러니까 요즘에 누가 아니, 아줌마라 했어? 그러니까 여기, 아니 그게 아니라 어디, 그게 아니라 지난해도 또 꼬마가 아줌마라고 했나요 혹시? 모르고? 그게 아니라 빡쳤었나요? 평범한 아줌마가 아저씨가 되고 싶어서 된 건 아니잖아요. 아니, 근데 사실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진 이렇게 거니까.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대부분의 아주머니 아저씨들도 다 뭐 훌륭하신데 그런 거 있잖아요. 서로 관리를 해가지고 서로 계속 좀 붙어있고 싶고 만드는 그런 거 있잖아. 서로 간에 좀 젊은 텐션을 계속 유지하자 뭐 이런 거죠. 예, 뭐 저 좋은 마인드입니다. 그럼요. 아, 나이 차이 엄청 많다고 막 하셔가지고 저 진짜 12살 넘게 생각했었거든요. 영자님은 그럼 뭐 9살 나이 차이에 대해서는 크게 뭐 그건 없으신 거죠? 네, 크게 그건 없어요. 그냥 알아보고 했던 이렇게 그냥 분들은 뭐 10살 또는 12살 차이 나는 분도 이렇게 알아보려고는 했었거든요. 근데 연애를 이제 해보신 적? 아니요, 연애는 안 해봤어요. 왜 그분들은 알아보려 했는데 저는 잘 안 됐어요. 세대 차이가 났어요. 막 이등병의 편지 노래가 나오는데 전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분은 이 노래 아냐면서 이등병의 편지라고 하시는데 전 모르겠는데 제가 거기서 아 이거 세대 차이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컸거든요. 영수님은 좀 세대 차이가 있어 보여요? 아니요. 못 느꼈습니다. 다행이다. 성향도 맞는 것 같고 해서 그러니까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적인 부분들도 가치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상당수 맞는 것 같아요. 이제 저는 영숙님이랑 이제 영자님이랑은 대화를 좀 한 것 같고요. 이제 옥수님이랑 순자님이랑 네, 다음 날 좀 얘기를 해보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. 아, 이런 식도 좋아요. 네, 나쁘지 않아요. 너무 네, 좋습니다. 네. 전략형이지. 그리고 약간 사람이 매너 있게 그래도 돼야죠. 네, 맞아요. 괜찮지. 그러라고 있는 거니까. 그런 거. 네.
부모님이랑 얘기하고 나면은 정해주는 건데요?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.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한 분이다가 아니라 한 명이 떨어질 것 같아요. 네, 한 명이 떨어지고 이제 또 계속 얘기를 계속 하겠다는 거구나.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씩 좀 이렇게 제외시키는 그런 형태로 최종일까지 갈 것 같아요. 오케이, 아 좋아. 아 신선해. 아 신선해. 여러분 좋습니다. 아 영수 씨, 예. 뭐 감당할 수 있으면 맞아요. 얼마든지. 맞아요. 그럼. 예, 그럼요.